여러분 수능 보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80분 안에 혼자 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고독하게 이 16페이지를 혼자 읽었을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자식 같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인데 이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도 시험지를 펴는 순간 숨이 막힐 정도로 이번에는 지문의 양이나 문제의 길이가 길면서 여러분들의 고생이 더더욱 떠올랐습니다. 어쨌든 80분 잘 견뎌냈고 끝까지 시험을 잘 마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험 올해 수능 국어를 판단해 본다면요. 일단은 6월, 9월하고 크게 다른 건 없지만 문제는 크게 어렵다 싶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잘낸것 같고요. 지문의 길이가 우리 인문 결합형에서 살짝 좀 길었고 정보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과학하고 그다음에 사회 지문은 이과생애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는 기술 지문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회 지문은 EBS에서 살짝 베낀 듯한 반영한 그런 역시 법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아닌 그런 쉬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문제들 역시도 엄청 어렵진 않았지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문제는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조금 더 타이트해지고 좀더 길어지면서 많은 내용을 묻고 있었기 때문에 보기를 푸는데 좀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고요. 일단은 EBS를 반영한 작품들이 한 3분의 2고 나머지 것들은 EBS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반영했든 안 했든 간에 그 작품을 읽거나 보기 선택지를 읽어냈을 때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 선택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지문형 문제에서 고전 문법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그게 습관적으로 빠르게 그냥 스킵하듯이 넘어간 친구들은 역시 또 조금 고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법과 작문은 크게 다른 것이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난이도. 그래서 제가 뭐 점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6월보다는 조금 쉽고 9월보다는 조금 어렵고 6월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나라고 중간, 저희가 예측한 것처럼 중간 난이도 정도가 나온 거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올해 수능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수능을 본 친구들 중에서 제 해설 강의를 볼 친구들은 없겠지만 편안하게 이제 쉬었으면 하는 그런 또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잘 견디고 잘 마쳤다고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예비 고3들이 제 해설 강의를 잘 보시고, 이렇게 국어라는 시험 과목이 1교시에 열심히 공부해도 쉽지가 않구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구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시간 내 읽어야 된다는 엄청난 압박감이 있겠다. 라는 걸 깨우치고, 제가 그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마저도 논리라면 어떻게 쉽게 풀어갈 수 있는지 제가 해설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고3들은 다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주시고, 올해 수능 본 모든 수험생들은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